자, 이선수 숨이 차게 해야 될까 가볍게 해야 될까? 사람은 상대의 적응마다 틀려요. 마라톤 선수가 여러분들이 하시는 페이스와 거리로 뛰면 운동 자체가 아니고 그냥 그것은 웜업이에요. 사람이 가진 회복력과 또한 사람이 가진 이제 에너지 소비량이 이것이 잘 겨울질을 잘 해야 돼요. 회복량이 이 정도 높은데 에너지 소비량이 이 정도다. 여러분들 걸어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운동이라고 보세요. 물론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단 나겠지만 유산소성 효과를 볼 수 있는 유산소 운동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회복량보다 더 에너지 소비가 많게 해야 돼. 이게 바로 숨이 찰 것이고 몸에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뛰다 보면 뭐 배고픈 현상이라든지 뭐 피부가 막 따끈따끈 거린다는. 근데 휴식의 관점에서 보면 휴식이란 얘기는 여러분들 그냥 오늘 어제 운동했으니까 오늘 푹 쉬어야겠다고 잠 주고 TV 보고 뭐 먹을 거 먹고 이게 아니에요. 휴식이라는 기준은 내 몸이 회복이 될 수 있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즉 쉬실 때 마사지 받거나 뭐 사우나 가거나 이런 게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물론 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사우나 가면 또 나쁠 수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휴식을 원하시면 유산소 운동은 천천히 힘들지 않게끔 뛰어서 혈액순환만 잘 돌게 해서 전에 어제 운동했었던 근육이 무리가 되지 않도록 혈액순환을 돌려서 회복될 수 있는 유산소를 하셔야 돼요. 숨이 차는 거와 안 차는 거에 대한 유산소의 이러한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살을 빼 다이어트 목적이나 아니면 심폐 능력을 기르실 분들은 숨이 찬다는 느낌도 괜찮아요. 많이 힘들다 아니면 체계적으로 하셔도 되는데 너무 쉬운 유산소 운동은 또 심폐 지구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 강도를 잘 맞추시면 됩니다.